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제가 노트10을 구매해서 한 3일 정도 사용을 했고요. 제가 쓰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역시 5G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배터리 소모만 크고 5G로 연결될 때는 별로 없어요. 그리고 LTE랑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속도 향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5G 모델을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한 2년 동안 폰을 바꿀 생각이 없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은 5G 모델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노트10부터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노트10 플러스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죠. 물론 아직까지 삼성에서 45W 충전 어댑터를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구매를 못했지만 새로운 고속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. 자, 여기 방전을 시킨 노트10이 있고요. 켜지지 않습니다. 제가 바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게 새로운 어댑터예요. 슈퍼 패스트 차저를 지원하려면 USB-A 방식이 아닌 USB-C 방식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. 케이블도 USB-C2C로 바뀌었죠. 옛날 버전에 5V 2A 패스트 차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W짜리 충전기고요. 과연 이 10W짜리 충전기랑 25W 충전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. 자, 그러면 먼저 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0%. 자, 시작. 자, 1% 충전되었습니다. 15분이 되어 갑니다. 짜잔. 네, 32% 정도 충전이 되었네요. 30분에 봬요. 네, 30분이 지났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네, 65% 이제 빠르죠? 완충될 때 돌아올게요. 네, 방금 진짜 100% 됐어요. 제가 촬영을 못했지만 하여튼 100% 딱 되면서 1시간 6분은 아니고 1시간 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25W 슈퍼 패스트 차저로는 1시간 7분 정도 소요됐고요. 이제 제가 배터리를 신나게 쓰고 올게요. 배터리를 다 쓰고 이 구형 10W 패스트 충전기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죠. 자, 이번에는 5V 2A의 10W 충전기입니다. 뭐 역시 배터리는 방전시켰고요. 제가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썼어요. 네. 배터리가 짧게 간다는 건 취소할게요.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도 7시간 만에 방전시켰습니다. 이제 재설정해서 아까 1시간 7분 걸렸죠. 아까도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시작 눌렀으니까. 자, 충전이 시작되고 있고요. 0%인 거 보이시죠?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15분이 다 되었습니다. 네, 19% 정도. 아까 33%였나? 34%였죠? 네, 다시 30분에 올게요. 30분이 됐고요. 자, 40%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완충이 되면 돌아올게요. 26분 47초 걸리네요. 거의 한 20분 정도 더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셨나요? 25W의 슈퍼 패스트 차징, 개빠른 충전기, 25W 충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썼던 10W 충전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. 특히 뭐 15분 충전했을 때, 30분 정도 충전했을 때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죠. 제가 직접 사서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해외 자료를 보니까 45W 충전기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더 빨리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. 100%까지. 네, 어쨌든 10W에 비하면 25W는 꽤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. 배터리 사용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노트10 플러스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. 저도 좀 충전하러 가겠습니다. 이제 똥바!